드디어 거포 김동엽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27일 포항구장에서 열린 두산전. 8회 말 선두타자로 나선 김동엽의 타구가 센터 쪽 담장을 넘어갑니다.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한 듯 담담한 표정으로 베이스를 돌아 홈으로 들어오는 김동엽 선수. 기다리던 첫 홈런에 동료들도 내일처럼 함께 기뻐했는데요. 사실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올 시즌 삼각 트레이드로 삼성 유니폼을 입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부진한 성적으로 두 번이나 2군으로 내려가야 했는데요. 1할 4리의 초라한 성적. 2군에서의 50일 동안 실전에서 뛰는 대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타격폼을 수정했습니다. 머리 비우는 것부터 좀 시작을 했거든요. 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이제 결과적으로 좀 이뤄져도 안 되더라고요. 1군 했을 때. 그래서 좀 머리 먼저 식히는 걸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게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귀 후 4경기에서 홈런만 2방. 그간의 소가리를 털어내듯 지난주 6안타 5타점 활약으로 거포 본능을 되살린 김동엽. 같은 기간 팀 타선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삼성은 무려 28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시즌 반환점을 돌아 정규리그 64경기를 남겨둔 지금 5위 NC를 4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는 삼성에 돌아온 거포 김동엽의 부활이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생생 베이스볼 김다나입니다.